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 짐이 막 다 들어오니까 이제 좀 이제 사람 있는 때 같네. 예. 맨날 공사장이었었는데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저는 지금 난민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작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해서 뜻이 있는 다른 실장님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서 작업을 한 현장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작업을 하신 인테리어 디자인 쉼의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 작업 마감을 했는데 소감을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세상에 좋은 역할을 하는 저희 디자인 쉼과 사람 사는 집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박 실장님은 또 전기가 전공이셔서 이번 현장의 특징이 전선이 막 엄청 난립을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전선을 싹 정리를 하고 센터의 필요에 맞게 배선을 싹 새로 하는 아주 혁혁한 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했던 과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올 때는 눈이 안 오다가 딱 자제 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첫날 철거부터 시작합니다. 비포 현장부터 보실까요? 온열 의료기 판매하던 사무실로 쓰여서 전선이 난잡했습니다. 곳곳에 에어컨 배관도 무질서하게 있었고요. 제일 놀랐던 점은 창틀 위에 새가 드나들만한 구멍이 있었던 점입니다. 창 앞에 웬 깃털 같은 게 있어서 위에를 봤더니 저 틈으로 계속 바람이 들어와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 홀에 있던 강대상 철거와 기존 배선 철거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 내려온 거야? 오케이. 기존에 강대상을 철거를 했고요. 요 가운데다가 가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차가 있는 거를 벽에 넣어버리고 여기 있던 싱크대랑 날개벽, 여기 있던 날개벽도 철거가 됐고요. 기존에 있던 전기 배선들, 막 난잡하게 있었던 전기 배선들 싹 정리를 해서 이제 요거는 요 가벽 안에 들어갈 것들 빼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첫날이 다 갔고요. 오늘 둘째 날은 먹줄 튕겨 놓은 데다가 이제 벽을 세우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계속 눈이 많이 옵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해요. 오늘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장이 지금 반듯하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또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래가지고 그제 학교에서 많이 들어오는 2.1kg 정도 되거든요. 돌아버렸구나. 여기 보기 전에 교수님 가고 계신 건데. 밤에 새벽에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날에는 계량기를 들고 빼주고 갑자기 한파에 눈에 엄청 추워요. 들어가면 냉골입니다. 이게 건물이 콘크리트가 냉기가 추결되어 있으니까 밖에보다 안이 더 추워요. 아, 들어옵니다. 난로를 여기다 켰습니다. 싱크대를 원래는 수전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네 개를 놓을 거예요. 요리 실습 같은 걸 하거나 설거지를 같이 할 때 이제 많이 쓸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틀을 짜고 타일로 같이 마감을 할 겁니다. 추워. 그리고 이 방은 지금 이제 상담실 겸 이제 긴급 보호실 전기 판넬 바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이렇게 바닥이 따뜻해도 우풍이 있으면 춥거든요. 아무래도 저 창문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내 난방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베스트는 물론 바닥 난방도 중요하지만 단열하고 창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임차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이쪽에 파티션 벽은 다 세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석고 마감을 했고요. 센터 들어올 때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들어올 거고, 두 개의 강의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 이럴 때 그런 전기 쓰는 일이 가끔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벽에다가 뚫어드렸고요. 이 윗부분은 합판으로 뒤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칠판이나 뭐 무거운 거, 에어컨 같은 거 거실 때 그냥 여기 피스로 받기만 하시면 돼요. 조명이 좀 약간 적어가지고 타공을 좀 더 해서 옆방이랑 여기랑 좀 더 조명을 좀 더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 구멍이 있어요. 세 구멍. 기존 창호가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막 새 털 같은 게 있어서 뭔가 했더니 위에 보시면 합판으로 새가 다시는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저기를 마감할 겁니다. 그 시리가 내가 잡을 건데 내 손이 지금 하리가 있어 위에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안 잡혀. 손, 네 손이 안 보여. 여기 하리 때문에 다 가렸어. 아 그래? 목공 작업한 이제 폐기물 뺐고요. 오늘은 퍼티 작업 진행합니다. 요거 퍼티 조금 하다가 이제 마무리 했는데 작업 오늘 이어서 쭉 다 가고, 기존에 있던 도배지 찢어진 데라든지 못 박았던 자리들 다 퍼티해서 땜빵하고 이제 칠 남았고요. 위에 좀 전기 조명이 좀 어둡다 하셔서 중앙 홀에도 추가 타공 해드리고 이렇게 각 방에도 추가 타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냉수 두 개, 온수 두 개, 나오는 거는 양갈래 두 개로 나와서 총 네 개의 수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다음 주에 타일 하기 전에 이거 이제 잘 붙으라고 덧방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프라이머 칠을 오늘 해놓고 갈 겁니다. 교회 관계하시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간식도 주시고, 레스비가 아닙니다. 무려 스타벅스 따뜻했던 커피가 아이스 커피로. 너무 좀 삭막한 벽지여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양이어서 한 분 하루 한 품으로 해서 그냥 방 두 개 벽지 그냥 해드리려고요. 네.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얼었던 성에가 녹습니다. 물이 됐어요. 요 난로를 갖다 주셔가지고 현장이 따뜻해졌어요. 어제부터 영하 18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오니까 또 역시나 냉골이었는데 이 난로 덕분에 지금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도장이 완료되고 마감 작업으로 주방 타일, 강대상 철거부 데코 타일, 전기 판넬 위 장판, 조명 설치, 준공 청소가 진행됐습니다. 작업하신 분들, 자재 거래처 사장님들, 청소 이모님 등 몇몇 분들이 연말에 본인도 좋은 취지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비용을 좀 덜 받고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애프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아이들이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시작하냐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집에 가야 하는 선생님 더 있다 가요. 계속 여기 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일을 더 하겠다는 거지. 아, 일을 더 해서 짜장면이야. 우리 이제 여기서 진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 로키즈 버거. 아, 아메리칸 클래식. 오. 서울에서 이걸 먹으러 온다고요? 네. 오. 여기 미국 앞에서. 어, 온스로 팔아서 지금. 아니, 그래서 장난 아니게 무거운데. 아니, 사모님이 계속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급하게 또 가야 돼서 네. 수업하시거나 뭐 감사 예배 하시거나 뭐 아, 그때 초대해 주세요. 시간 비워 놓고 오겠습니다. 아. 네. 이제 판넬 좀 써있긴 하는데 그리고 요거랑 요거 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23년도 열심히 달려서 올해 연말에도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